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입니다. 아이, 어디 박힌 거야, 이 젠장. 오, 뭐야, 어디까지 박힌 거야? 님들 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질이에요. PVC로 한번 활을 만들어 봤거든요. 네, 파괴력이 장난이 아니지만 이게 프로토타입에 불과하다는 거 아십니까? 이번에는 더 길다란 PVC를 준비했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알고 보니 PVC관이 아니고 PB관이라는 거더라고요. 한마디로 탄성이 되게 잘 돼요. 쉽게 쉽게 구부러지거든요. 그쵸? 근데 이번에 준비한 레알 PVC입니다. 이 새끼는 더안 휘어요. 이런, 뭐씨. 장난이 아닙니다. 여튼 이 녀석으로 활을 업그레이드 시켜볼까 합니다. 이게 기존에 만든 활 사이즈인데요. 보면은 쉽게 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작은 힘을 줘도 이 정도까지 휘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한 이게 지금 아치형으로 많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길이를 같이 보면 안 되겠죠? 이 녀석을 좀더 길게 잡아야 돼. 한 휘어지는 부분을 다 핀다고 하면 한이 정도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더긴 장궁을 만들어 보도록 하지. 한 이쯤에서 잘라주도록 할까요? 이 정도의 줄을 한번 그어줍니다. 여기를 뭐 제주 거다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뭐 톱으로 자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커터 칼로 노가다를 하셔도 되고. 자, 아까 주어져 있는 이곳이 보이시죠? 저는 그냥 힘으로 자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나이프보다는, 아, 제 커터 칼보다는 좀더 튼튼한 칼이거든요. 칼날이 잘안 부러져요. 일반 이런 칼로 했다가는 여기에 그어져 있는 근대로 이렇게 부러져 가지고 다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려면 장갑을 껴주고. 네, 거지같이 잘랐어요. 이쪽엔 칼집을 안 냈더니 이렇게 쥐 파먹은 것처럼 됐네. 하는 수 없지. 너무 딱 빡친 나머지 더 상급 단위의 아이템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짜자잔, 펜타이어 드릴. 잘 돌아갑니다. 제가 이걸 쓰지 않은 이유는 실내에서 작업할 때는 아시다시피 여기 가루들이 많이 날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꺼리는 편이긴 하지만 좋아.
네, 녀석을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름 깔끔해요. 예. 마음에 안 들면은 여기다가 줄질 있죠? 좀 갈아가지고 이걸 좀더 평평하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전 이게 마음에 드네요. 자, 일단 이 사이즈로 활을 만들 건데 이 녀석을 조금 납작하게 만들 겁니다. 열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둥근 모습의 녀석을 일정 간격을 이렇게 납작하게 할 건데요. 준비물은 부탄가스입니다. 방지처가 좋더라, 선열료가 좋더라. 예, 네. 이거를 이빨에 끼고 마시면 됩니다. 는 하면 님들 죽어요. 큰일 나요. 하지 마세요. 자, 코베아에서 만든 가스토치예요. 부탄가스용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거의 뭐 PVC라든가 동관 정도는 이거 용접할 수 있을 정도로 화력이 나오거든요. 2000도? 아, 아니, 1000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루미늄까지 녹일 수도 있거든요. 자, 끼고 돌리고, 그리고 돌리면은 가스 나온 소리 들리죠? 이때 점화 버튼을 누르면 나옵니다. 자, 나오는 거 보이시죠? 불이 잘안 보이시나? 자, 어때요? 잘 보이지? 예, 많이 휜게 보이시죠? 슬슬 흐물흐물해 퍼지기 시작합니다. 오, 타였어. 좀만 더. 자, 녀석을 이제 눌러보겠습니다. 네, 납작해지는 게 보이시죠? 이쪽 부분은 좀 끌렸는데, 사포로 이렇게 밀어내시면 돼요. 나중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한쪽을 이렇게 했고요. 이제 그 다음 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이렇게 또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녀석을 거의 다 짜부시켰습니다. 자, 다음 손잡이 녀석을 짜부시켜가지고 이쪽에다 이렇게 붙이도록 할게요. 네, 말랑말랑해졌죠? 이 녀석을 잽싸게 눌러줍니다. 자, 역시 작으니까 만만하네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으쨔. 자, 어때요? 괜찮죠?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아까 다 만든 이 녀석 위에 이런 식으로 푸게 줄 거예요. 그래야지 그립감이 더 뛰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녀석을 그냥 이렇게 붙이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므로 여기에다가 사포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서로 이렇게 꺼끌꺼끌한 표면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순간 접착제로 붙이는 게 최고예요. 순간 접착제를 준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표면을 좀 갈아낼 건데요. 사포를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김 아니에요. 저번처럼 먹으면 뒤집니다. 조심하시고. 많이 안 쓸 거니까 조금만 떼어내도록 하죠. 녀석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접어주면은 잘 뜯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껏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폐 봉투에다가 폐지에다가 아무래도 갈아놓는 게 낫겠지. 살충제란다. 네, 순간접착제를 많이 많이 이렇게 찍어 바르줍니다. 좀 보이시죠? 이쪽에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이쪽에도 어디야? 여기네요. 얘도 할 수 있는 한 많이 해줍니다. 이 녀석의 힘을 빌리도록 합니다. 모양을 다시 잡아줘서 이렇게 꽉 조여줍니다. 그럼 지네들끼리 아주 잘 붙을 거예요. 자, 괜찮죠? 글루건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루건이 다 준비됐네. 자, 짜 놓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을 짜주듯 꽉 눌러서 안쪽에도 가득 찰 수 있도록 천천히 예쁘게 해줍니다. 네. 이로써 손잡이까지 완성을 하고 거의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줄을 위아래로 달 수 있는 그런 녀석으로 약간 또 열 성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이 녀석을 이대로 두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이렇게 위로 스무스하게 꺾어주는 게 더 파워를 충전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휘기 시작했는데요. 한 이 정도만 구부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끈뜨끈하네. 손이 약간 뜨거워. 젠장. 약간 장갑을 이중으로 끼면 좋을 것 같아. 네, 이렇게 모양을 잡아놨네요. 네. 그리고 반대쪽 녀석도 이렇게 비슷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냥 비슷하게 잡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한 거를 그대로 바닥에 한번 똑같이 그려줘 봅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 선이 아니고 이겁니다. 이 모양에 맞게 반대쪽 녀석도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열을 이쪽도 가해도록 하겠습니다. 상영을 해줍니다. 모양에 맞게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이쪽이고. 손 뜨거워. 어디 뭐야? 어때? 느낌이 많이 비슷하죠?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뜨거워서 혼나 죽는 줄 알았네. 아, 손이 시뻘개졌습니다. 이제 줄을 여기 위아래다 걸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당기는 줄을 한번 걸어보도록 해야 되겠죠? 일단 줄을 걸으려면은 일단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를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했어요. 구멍 하나, 둘, 세 개. 이거는 인형이에요. 그냥 잘못 뚫은 거. 세 개만 뚫고 이게 줄을 안쪽에다가 묶어가지고 한 형식으로 위아래를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보기에는 이것도 깔끔해 보이지만 일단 활을 당기지 않았을 때는 이 줄을 풀어두는 게 이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힘이 걸리게 이렇게 매달아놓게 되면은 결국엔 이 모양대로 모양이 활 모양이 굳어지게 돼요. 그러므로 걸었다가 뺄다 할 수 있게 이 모양을 다른 식으로 좀 성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작업을 하도록 하죠. 자, 녀석을 좀 모양을 깎아내도록 할게요. 모양을 이런 식으로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도 똑같이 그려줘야지. 자, 둘이 비슷하죠? 이제 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활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갈아냈던 이 아래 부분에다가 이렇게 끈을 달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화살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화살을 만드는 준비물입니다. 일단 뭐 넓은 종이 하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젓가락, 우리의 친구 젓가락입니다. 라면 먹던 걸로 쓰지 마세요. 더럽잖아. 딱 불도 하나 준비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뭐 전련 테이프든 테이프든 뭐 붙일 수 있는 테이프. 그리고 머리 부분에 쓰일 무엇이 있으면 딱일 것 같습니다. 종이는 사이즈가 제가 봤을 때는 A3나 B3, B4 큰 종이수록 좋을 것 같아요. 뭐 신문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신문지는 조금 뭔가 약할 것 같지 않아요? 끝에 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조금 접었죠? 이렇게 빙글빙글 굴려주세요, 몇 번. 그렇게 되면 얘가 약간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구부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녀석을 이렇게 말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거를 되게 빽빽하게 할수록 되게 튼튼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건 요령껏 알아서 잘 해주시고. 이렇게 말고, 만데 이쪽 반대쪽 대각선 끝부분 있죠? 이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말아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 가산에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쪽 대각선 방향으로 계속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중간에 이렇게 말다가 헐거워졌다고 느껴지면은 그냥 다시 백해가지고 이렇게 균등하게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계속 말아서 접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죠. 뭔가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처음부터 백해서 이렇게 이것만 적응하시면 금방금방 말아서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빡빡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되게 튼튼하잖아. 어느 정도 말아주면 녀석을 이런 식으로 쭉쭉 밀고 나가면서 가속력이 붙습니다. 자식들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짜자자자자자잔. 그리고 이쯤 됐죠? 자, 이 정도로 이렇게 양 모서리 쪽이 이제 거의 다 접어서 가까워졌다. 그때 딱 달라붙는 풀로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칠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 중간에 풀리지 않고 되게 튼튼한 형태로 좀 붙게 되거든요. 이 코너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쪽에 듬뿍듬뿍듬뿍 발라주고. 자, 계속 말아줍니다. 끝에 풀을 발랐으니까 어느 정도 센스껏 이렇게 약간 점착해서 나간다는 식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와, 거의 다 왔어. 와, 정말 죽이지 않습니까? 벌써 하나 만들었어. 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자, 이게 끝이냐? 만만의 말씀. 자, 여기서 이제 준비한 젓가락을 꺼냅니다. 그리고 님들, 이렇게 반으로 정확히 잘리면 라면이 맛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개소리고. 여기다가 보면은 앞쪽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안 들어가네. 한쪽은 들어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쪽은 넣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이렇게 조심히 밀어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다가 이렇게 힘주다 이게 뻑 부러질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하시고 어느 정도 들어갔다 싶으면 테이프로 좀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끝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반대쪽 끝은 못을 준비했는데 네, 이 못을 이쪽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뭐 글루건을 한번 쏴주셔도 되고 어차피 힘이 진행 방향으로 계속 받는 거기 때문에 테이프만 이렇게 감아도 될 것 같아요. 전 테이프로 하겠습니다. 처음 몇 바퀴는 좀 힘들 거야. 이쪽에다 좀 붙이고
이쪽에다 붙이고 그리고 돌려줘. 그리고 이쪽에도 조금 더 감아줘서 굵기를 최대한 맞춰줘야지. 자, 좀 움직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훌륭한. 자, 그리고 이 끝부분은 이 줄에 잘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평평하게 하면 줄에 잘 안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살짝 오목하게 좀 파줄 거예요. 뭐 벤치로 해도 되고 뭐 기타 님들이 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끝쪽을 오목하게 좀 잘라주세요. 으차. 저는 이 녀석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조금만 해야지. 하고. 좀 찌그레들이 있군.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게 종이다 보니까 물에 젖으면은 지금 밖에 어저께 좀 비가 왔잖아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테이프를 한 바퀴 감아주면 아무래도 좀 방수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테이프가 좀 아깝긴 하지만 조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이렇게 하고 끝을 이렇게 끝까지 덮어주시고 아까 만들었던 홈이 보이도록 조절을 좀 해줍니다. 뭐 손으로 대충 눌러도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우리의 화살은 완성입니다. 오, 뭔가 그럴싸해. 개간지. 자, 그러면 한번 사격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해야 되겠죠. 정말 멋있어. 자, 테스트 영상입니다. 우리 집 불깡통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뭐 뭐냐, 개인정보라든가 있을 때 태우는 깡통인데 어차피 구멍이 뚫렸는 녀석이니 구멍이 더 생겨도 상관이 없어. 자, 찢어버리도록 합시다. 오, 뭐야 이게? 화살이 휘었잖아. 아니, 내 님들 이거 찍고 들어갔습니다. 오. 아, 원래 이게 좀 약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뚫는다는 게 좀 대단하지 않나요? 와우, 파괴력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에, 근데 역시 종이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부러져 버리네요. 뭐 방법은 있어요. 저기 처음에 아까 종이를 말 때 그 처음부터 저기 나무젓가락을 안에다가 아예 넣어놓고 같이 빙글빙글 돌리면은 훨씬 튼튼한 녀석이 되겠죠. 아니면은 또 제가 차후에 생각한 방법인데 망가진 우산 있잖아요. 우산살로 만드는 것도 훌륭하지 않나 싶습니다. 끝.